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탈당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는 것을 구체화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냐, 또 국민의힘으로 입당까지 할 것이냐, 이 중간 제3지대에 남지 않고 이게 관심입니다. 여론조사 두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로 모두 올라섰습니다. 모두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특히 관심을 모았던 엑스포 이후에 부산 지역의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 감은 누구냐에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인 1위였고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민의 탈당과 민주당 의원들, 현역 의원들의 탈당, 민주당의 분당, 이건 뭐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얼마만큼 입당할 것이냐, 국민의힘의 새로운 인물들, 굉장히 신선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굉장히 한동훈 장관의 역할, 한동훈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으로 총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이 등판, 정치권 등판 총선을 앞두고 이 의미를, 이 역할을 좀 좁게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래서는 한동훈 활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차기 보수 정권의 재창출까지를 생각하면서 한동훈과 같이 함께 누가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어떤 새로운 인물이냐, 또는 한동훈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이 큰 빅텐트, 큰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물론 윤석열 정부 성공,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분이 관심거리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고 오늘 이상민의 탈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대전에서 5선을 지냈습니다. 이상민은 대표적으로 반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이상민은 국회의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6선이 되어야 합니다. 6선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상민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전에서 자신의 지역구 유성입니다. 유성, 온천이 있는 유성에 이상민이 출마를 하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느냐는 두고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6선이 되는 의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민이 오늘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고쳐쓰기 힘들게 됐다. 개딸당, 이재명당으로 변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을 어떻게 개선하고 고쳐서 이렇게 당으로, 상식적인 당으로, 정상적인 당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고쳐쓰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탈당을 두고 개딸들입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이상민에 대해서 이상민도 더 이상 고쳐쓰기 힘들다. 이상민과 그동안 함께해서 더러웠다. 뭐 갖가지 욕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민은 뭐 개딸들의 이런 욕을 좀 들어도, 욕을 해도 뭐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상민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지금 정치판은.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전쯤에는 보수다 진보다, 지금은 우파다 좌파다 뭐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지금은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이게 양심적인 정치 집단이다 아니면 파렴치한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혁신계다라고 하는 이원욱을 비롯해서 그 개딸로부터 수박이라고 공격을 받는 이런 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될 겁니다. 뭐 현실적으로
지금의 선거법으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아마 위성정당을 만들 겁니다.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저 선거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신당을 한다라고 하는 이준석이나 송영길, 조국 등의 추미애까지 이런 정당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지역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쪼갤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낙연 주변에는 이제 신당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 의원들이 이상민처럼 얼마만큼 많이 국민의힘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많아도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의 여권의 모든 것을 조율하고 이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이라든지 선거 공약이라든지 많은 것을 지휘하게 된다면 사정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자신은 정파에 관계없이 여야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 그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뭐 삼성, SK 그 모든 회장들도 구속을 시켰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한동훈은 직접 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박수를 보내야 될 사람이 한동훈 검사일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과는 뭐 거의 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동훈이 새 정치를 할 수 있고 한동훈이 여야를 통틀어서 좌우를 통틀어서 한동훈이 상식과 법치와 공정의 상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한동훈이 정치판에 등판해서 이루어내야 될 이미지고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만한 것이 오늘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는 RN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29일부터 1일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41.5%,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54.5%, 3.2%포인트 내렸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관심을 끌죠.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긍정평가가 2.6%포인트 올라서 48.7%였습니다. 부정평가도 하락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엑스포 유치 노력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양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41.9%, 민주당 41.3%였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 다음 또 리서치 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이 리서치 뷰의 여론조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41%였습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5%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57%,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차기 대통령감입니다. 대통령감 보수층에서 한동훈은 47%였습니다. 절반이 한동훈을 지지했습니다. 그 외에는 오세훈이 10%, 홍준표 9%였습니다. 원희룡 7%. 그 다음 진보층 이재명은 65%, 이낙연 10%, 이탄희 의원 8% 이런 순서였습니다. 이제 빠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모두 이제 국민의힘 정당으로 돌아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달 말쯤에 원포인트 개각으로 정치에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의 등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전국적인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 차기 대통령감에서도 드러납니다. 얻고 있는데 한동훈의 정치는 내년 총선을 이긴다. 이걸 넘어서서 차기 윤석열 정부 성공에 이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한동훈의 이름으로 치르게 되는 내년 총선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빅 텐트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는
아직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각 분야의 신인들, 한동훈과 함께하고 싶은 정치인들 모두 참여를 해야 한다. 한동훈과 손잡아야 한다. 또 민주당이든 누구든 그동안 뭐 어디에 소속이 됐든 앞으로 이제는 뭐 사실 의미도 없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보다는 법치와 상식과 공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불법과 비상식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동훈 장관과 손을 잡는 이런 구도, 이런 한동훈 장관의 역할,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야 된다. 또 그런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이상민이 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이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주로 일요일 많이 발표를 합니다. 일요일 발표를 하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민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고쳐쓰기 힘들다라고 했고 개딸들도 이상민에게 가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상민이 곧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의 탈당과 이 입당을 놓고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역할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